11월 초에 촉발된 서유원, 전 남편 왕소비 두 사람의 소송전으로 인해 구준엽 씨는 한 달 넘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아. 촉발 첫날 대만, 중국 급상승 검색어에 월드컵을 제칠 정도로 엄청난 관심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증명된 사실 없이 양국 인터넷은 뜨겁게 비방전이 오고 갔었고 남편 구준엽도 진흙탕 싸움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기가 얼마나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그걸 잘 알았던 구준엽 씨는 평소의 행동을 조심하고 인기에 연연하기보다 본인의 내실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진흙탕 싸움을 참고 지켜봐야만 했던 구준엽 씨는 아내 서유원 씨의 든든한 정신적 위로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NFT 주요 기획전 효령전에 한 개의 작품과 두 개의 NFT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전에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저는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보입니다. 12월 31일에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로 홍콩을 제끼고 급부상 중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유명 음악 EDM 축제에 참여합니다. 독일 E2W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EDM 페스티벌 기획업체로 세계 최초 페인팅 EDM 음악 축제인 네온 스프레쉬와 2012년에 시작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 20여 개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는 The Let Daddy Know 행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준엽 씨는 The Let Daddy Know 12월 31일 싱가포르 공연에 DJ로 참여하게 됩니다. 독일 E2W가 기획하는 EDM 축제는 독특하고 화려한 효과와 깔끔한 진행으로 유명하며 마틴 게릭스, 돈 디아블로 등 해외의 막강한 DJ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기획사의 라이센스 행사에 구준엽 씨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음악 축제로 신년을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하지만 대만 최고 명절 구정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버벌 퍼포먼스 공연인 포에르자 브루타에 초대되어 참석합니다. 잔혹한 힘이란 뜻의 이 공연은 몸짓과 음악만으로 표현을 하며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자도 없는 전석 스탠딩 공연입니다. 정해진 무대 없이 공연장 전체를 쓰기 때문에 관객들은 공연장 사방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번 소송 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근 NFT 작품 출품과 참여, 싱가포르 신년맞이 EDM 뮤직 페스티벌 참석, 대만의 최대 명절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공연에 초대되는 등 내실 있는 바쁜 생활을 견제하는 그의 모습에 대륙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공연 준비를 하는 그는 최근의 사건 때문에 말을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현지 기자와 짧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짧은 인터뷰 내용이 대륙 대만 팬들에게 작은 감동을 줍니다. 중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떨어져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 견실해지고 영원할 거예요.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기? 맞아. 내가 가장 희원과 함께 완성해보고 싶은 도전은? 建立幸福的家庭, 是不是?